첫 번째 주인공은 누굴까요? 바로 김건희 여사입니다. 순방이 끝났고 김건희 여사 영부인의 단독 일정이 나중에 공개됐습니다. 매우 이례적인데 단독 일정, 공개된 단독 일정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자, 김수경 교수님, 김건희 여사의 단독 일정이 있었군요. 네. 뒤늦게 이제 알려졌는데 어떤 일정이었습니까? 먼저 미국에서는 뉴저지주에 있는 참전 용사의 집을 방문해서 한국 전쟁에 참전했던 용사들을 좀 만나서 여러 가지 감사의 마음을 표했고요. 또 23일에는 캐나다 총리 부인과 국립미술관을 관람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미술 관련 일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캐나다 총리 부인과 아주 이제 그 관심사가 같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같은 날에 캐나다 참전 용사 보훈 요양병원을 방문 에서 당시 한국전쟁에 참전했던 간호장교로 참전했던 100세의 지금 할머니가 되신 분을 만나서 여러 가지 감사의 마음을 표한 건데요. 사실 이번 순방에서 김건희 여사가 아무런 제일 잘했죠. 아무런 뭐 사고도 없었고 논란도 없었고 물론 논란은 그 야당에서 일부러 만든 논란이었죠. 사실 아무 잘못이 없었는데 지금 아주 무사히 잘 모든 일정들을 소화하고 오셨는데 그 이전에 나토 순방이나 이럴 때 여러 가지 논란이 될 만한 일들이 있었기에 이번에는 굉장히 조심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너무 밖에 드러나지 않는 행보를 했던 건데 또 일각에서는 그럼 왜 비공개로 했냐, 공개로 하지, 기자들 데리고 가서 다 보이게 하지 왜 비공개로 했냐라고 또 비판을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이렇게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김건희 여사를 무조건 비난하는 사람들이 많은 상황에서 또 공개 행보를 보여서 기자들을 데리고 갔다가 꼬투리를 잡혀서 또 불필요한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아마 좀 조심하시느라고 비공개로 가신 것 같고 사실 그 모자를 쓰느냐 마느냐 문제를 가지고 굉장히 시끄러웠잖아요. 사실 모자 쓸 수 있는 거였고 당연히 영국에서 요청한 드레스 코드였기 때문에 김건희 여사 아무 잘못한 것이 없었는데 가짜뉴스 퍼뜨리면서 김건희 여사가 뭐 예의가 없다 뭐 이런 식으로 비판했던 분들 또 가짜뉴스를 퍼뜨렸던 사람들 김어준 씨 등등 사과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이번 성과의 순방의 가장 큰 성과는 영부인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들어보시죠. 하나 성과가 있었다고 하면은 국민들이 가장 관심을 가졌던 김건희 여사가 무사고 사고를 내지 않은 게 가장 큰 소득이고 김건희 여사가 가시면은 무슨 언행을 하시면은 네. 국민들이 조마조마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현재까지는 무사고. 김연아 의원님, 요 박지원 전 원장의 발언도 칭찬은 아닌 것 같아요. 무사고 반어법이시죠. 이게 네. 뭐 공사 현장도 아니고 무사고 며칠. 뭔데 김수영 교수 얘기 들어보니까 이번 뭐 순방에선 전혀 김건희 여사와 관련돼서 트러블이 없었는데 무사고다 뭐 이런 것도 일종의 어떤 그 트리겠죠, 프레임이고. 그러니까 이제 저 발언을 보면서 사실은 지금 야당과 정 언론의 관심이 얼마나 그 김건희 여사의 일거수일투족에 쏠려 있는지를 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 국가의 대통령의 부인이 어떤 다른 국가에 가서 우리나라 전쟁에 참여하셨던 분을 만나던 어쨌든 그때 저희가 제일 좀 경계해야 되는 것은 내용이 빠지고 카메라 셔터만 막 반짝반짝 거리면서 이 두 분의 진실한 대화나 이런 것들이 사실은 잘 드러나지 않는 것을 저희가 제일 경계해야 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측면에 있어서 이번에는 물론 언론의 관심을 통해서 좀 뭔가 사고 날까 봐 노심초사하는 것을 회피하고 싶었던 마음도 저는 없지 않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오히려 카메라 셔터가 중심이 아니라 김건희 여사가 만난 사람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한 사연이 주목받는 것은 바람직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끊임없이 이 대통령 부인에 대한 일정이 공개냐 비공개냐를 갖고 이 부속실에 대한 사실을 재건 논란이 계속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뭐 어떻게 답을 찾아야 할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약간 언론의 지나친 관심은 조금 경계하되 그래도 대통령 부인의 좀 일정이 어느 정도 좀 공개되고 좀 투명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보완도 이참에 조금 마련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해봅니다. 예, 그래도 이제 영부인의 일정을 이렇게 비공개로 한 건 또 대통령실 입장에서도 또 혹시 몰라서 좀 걱정돼서 기자도 안 부른 것도 있죠?
아, 그런 게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하면 갈 때마다 아니 그리고 저희도 마찬가지인데요. 혹시 모르니까. 이 카메라가 있을 때하고 카메라가 없을 때하고 굉장히 행동이 경직이 됩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잘하던 것도 카메라 앞에 있으면 실수를 하기도 하고 또는 뭐 오히려 해야 될 말을 못하는 경우도 생기거든요. 근데 얼마나 어려우시겠어요. 네, 저는 뭐 충분히 그런 것도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순방 전 정청래 의원과 고민정 의원이 영부인 걱정을 세게 한 바 있었습니다. 들어보시죠. 국민들은 물가에 애놓은 것처럼 혹시 사고치지 않을까, 김건희 여사는 혹시 또 구설수에 오르지 않을까 많은 걱정을 갖고 있습니다. 꽤나 많은 예산이 소모가 되잖아요. 김건희 여사님도 같이 가시던데 네. 왜 또 꼭 같이 가야 되나 하는 생각도 좀 듭니다. 아, 그 안에서 네. 혹시나 또 뭔가 사건 사고가 생기진 않을까 하는 걱정도 되고요. 어쨌든 뭐 무사히 순방을 다 마치고 돌아왔습니다.